히비스커스라고 하는 제재는 제 호르몬량 조절을 함으로써 식욕을 조절해서 덜 먹게 하고 공복감을 가져줘서 전반적인 식이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배현 약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이어트에 관련된 내용을 쭉 말씀드렸죠. 다이어트의 전반적인 총론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떠한 제품이 어떠한 효능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임상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지 부분까지를 하나하나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일단 먹는 거죠. 먹는 것을 좀덜 먹게 해주는 거, 식욕을 조절해서 우리가 인풋이 줄어들게 만들 수 있는 제재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설명해 드릴 제재는, 하나는 알긴산이라고 하는 제재와 다른 하나는 히비스커스라고 하는 그 차로 드시는 제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먼저 말씀드릴 것은 히비스커스예요. 이 분홍색 꽃잎으로 되어 있는 제재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실 복용하고 있는 제재입니다. 차로 많이 드시고 있는 제재이기도 하죠. 이 제재가 여러 가지 효능도 밝혀져 있고, 다양한 성인병 예방도 가져다 준다라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 제가 오늘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역시 다이어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이어트에 관련된 부분이 이게 어떠한 효능을 보이느냐? 가장 중요한 효능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식욕 조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먹는 것이 잘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내가 좀덜 먹고 싶은데 잘안 돼요. 그리고 또단게 너무 땡겨가지고 조절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식욕 조절이 안될 때는 다이어트 할때 정말 너무나 괴로운데, 양을 줄이고 나면, 음식 먹는 양을 줄이고 나면 훨씬 더 이게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보조제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거를 완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보조제로 사용한 제재가 바로 이 히비스커스라고 하는 천연 물질이죠. 천연 생약 제재입니다. 다음 논문은요, 실제 과체중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체중 감량 요법, 즉 식이 조절을 하면서 히비스커스 제재를 복용했을 때 어떠한 반응들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히비스커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히비스커스는 이렇게 붉은색 아주 예쁜 그 꽃입니다. 이 꽃을 건조해가지고 가루로 내서 우리가 복용하게 되는데요. 히비스커스는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복용하고 있는 제재기는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살펴볼 논문은 실제로 그 임상,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과체중인 사람들을 음식 용량을 줄이고 난 다음에 히비스커스 같은 거를 같이 복용했을 때 어떻게 조절이 될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알아보는 겁니다. 실제 사용된 논문을 알려드렸고요. 참가자는 과체중 54명의 과체중 환자라고 하죠? 그렇죠. 과체중이신 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음식 용량을 좀 줄였어요. 그리고 나서 2달간 히비스커스와 함께 이제 그 과정을, 이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는 건데, 어쨌든 에너지, 이 칼로리 자체를 좀 줄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갭이 생기게 돼서 뭐 배고픔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포만감이 줄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내인성 인자들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 내인성 인자들을 분비했을 때 우리가 이 플랜트, 그러니까 이 히비스커스를 복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인자들을 조절하게 됨으로써 배고픔을 가라앉히고 포만감을 증가시켜서 음식을 많이 안 먹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그러면 어떠한 작용들이 있느냐 이렇게 살펴봤더니, GLP-1이라든지 그렐린이라든지, 그다음에 PYY라든지 이런 그 내인성 인자들이 실제로 플래시보에 비해서 보충제를 썼을 때이 조정되는 모습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그렐린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변화가 없다. 우리가 이제 그 플래시보 같은 경우에 그냥 뭐 소위 용량 칼로리만 줄인 거죠. 이때는 이 그렐린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의 늘어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 GLP-1이라고 하는 이 수치는 약간 줄어들었는데 지금 서플리먼트를 복용한 경우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 더 중요한 거는 GLP-1이라고 하는 요 성분인데요. 이건 이제 글루카곤유사 펩타이드 1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삭센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그 당뇨병 약이 비만을 치료한다 해서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의 타겟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위장이 위와 장이 팽창이 되게 되고, 위와 장이 팽창이 되게 되면
음식을 그만 먹게 하기 위해서 GLP-1이라고 하는 성분이 분비가 됩니다. 이것이 포만중추에 자극을 줘서 다시 위장 쪽으로 내려오면 위장 배출 시간을 지연시키고 식욕을 억제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되면 밥을 덜 먹게 되고 위장 배출이 느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식물이 좀 더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덜 내려간다는 거죠. 덜 내려가게 되니까 당연히 배가 덜 고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비만 치료제로도 이 식욕 억제제로 사용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삭센다 같은 제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히비스커스를 복용하게 되면 이러한 유사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히 GLP-1이라고 하는 수치는 아까 그 보셨던 표에 보면 생각보다 많은 양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입맛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이 증상 때문에 복통이나 위장관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구역이라든지. 그래서 그 히비스커스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위장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비스커스를 이제 복용하게 되면 얼마나 이제 배고픔을 느껴지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 밑에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인데요. 시간은 이제 날짜예요. 60일. 시간이 지나면서 히비스커스를 꾸준하게 먹었을 때 굉장히 배고픔의 강도가 뭐 전에는 배고픔의 강도가 계속 있었다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포만감의 강도도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가득 먹은 느낌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먹은 것이 생각나는 게 좀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식욕이 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칼로리를 줄였을 때 식욕이 늘어야 되잖아요. 칼로리를 다시 맞추기 위해서. 하지만 칼로리가 줄였어도 식욕이 준다라는 거. 이거는 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단 것이 땡기는 경우, 칼로리를 줄이게 되면 자꾸 단 것이 땡기게 되고, 이게 탄수화물, 그 단세 탄수화물, 아주 그 정제된 탄수화물이 땡기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짠맛을 먹고 싶어 하는 것도 좀 준다는 겁니다. 즉, 히비스커스를 먹게 되면, 단순하게 우리가 뭐 어떠한 작용보다도 가장 중요한 식욕에 관련된 작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먹었을 때 그 작용들이 갈수록 좀 증가되는 그래서 단기간에 잠깐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보통 2-3개월 정도 이상을 꾸준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꾸준하게 한다고 했을 때 칼로리를 줄였을 때 내가 식욕에 굉장히 힘든 경우 식욕이 굉장히 힘들어서 자꾸 포기했다거나 또는 요요 현상으로 자꾸 식욕이 자주 땡겨서 뭘 자꾸 먹어야 되는 느낌이 받았을 때 이러한 경우에 이런 것을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보조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비스커스는 꼭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맞춰서 생각을 해 주셔야 조금 더 적합하게 다이어트 보조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보조제들은 각각 맞춰져 있는 타겟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타겟에 정확하게 맞춰 쓰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잘 이해되셨나요? 히비스커스라고 하는 제제는 바로 이렇게 인체의 여러 가지 호르몬량 조절을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식욕을 조절해서 덜 먹게 해주는 거죠. 덜 먹게 하고 공복이 유지되는 것을 뭐 어느 정도 막아주는 그래서 덜 먹게 하고 공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걸 좀 막아줘서 전반적인 식이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히비스커스를 복용할 때 함량은 어느 정도 먹는 것이 좋으냐? 히비스커스는 뭐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건조한 제제 분말 형태를 복용할 때가 가장 많거든요. 이런 우리나라에는 이게 히비스커스 캡슐은 지금 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가루로 돼 있어요. 이 분말 형태의 제제를 복용할 때 한 티스푼 반, 약 1.25g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150ml 정도의 물에 섞어서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복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비스커스가 그러면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당연히 주의사항이 있죠. 이 주의사항들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 히비스커스는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혈압이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혈압이 내려가는 경우에 약간 어지러움증이 유발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약간 졸음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복용을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당을 떨어뜨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어서 당뇨 질환을 앓고 있어서 당뇨병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히비스커스 복용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 당연히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임산부의 경우에는 복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람 실험으로 입증된 것은 아닌데, 동물 실험에서 이게 태아가 좀안 좋아지는 이러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라든지 이렇게 임신에 또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 피임약을 드시는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게 여성 호르몬양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작용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클로페낙이라고 하는 이런 소염 진통제의 배설을 늦추게 한다는 이러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때문에 NSAID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즉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진통제를 복용할 때는 히비스커스를 많이 먹지 않도록, 많이 먹게 되면 배설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비스커스는 당연히 위장 운동을 억제해서 위장이 좀덜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위장 장애가 평상시에 있거나 위장 운동이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장 운동 저하가 되면서 변비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역시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이상으로 히비스커스에 대한 내용,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비스커스는 뭐 요즘 근래에 들어서 많이 그 사용되는 체중 감량 보조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잘 알고 드시면 위험성을 좀 감소하면서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것보다도 이 식욕 조절이 좀잘안 돼가지고 체중 감량이 좀 어려우신 분들, 평상시에 많이 먹다가 용량을 갑자기 줄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신 분들이라면 히비스커스를 같이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먹는 거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단 모든 다이어트의 기본은 인풋을 줄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알긴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